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어제장에 이어 오늘도 코인 360페이지 먼저 살펴보면서 변화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 한풀 꺾였던 이 산타랠리의 기운이 다시금 감돌면서 오늘의 시장 상황 다시 반가운 초록빛으로 물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장코인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대다수 톱10 코인들도 연달아 강보합세로 돌아선 가운데 현재 리플이 0.04%의 약한 약보합세에 멈춰 있고요. 또 이오스가 0.29%의 약보합세로 약간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제 코인 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 3,900선이 무너졌었는데 다시금 3,800선과 3,900달러 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이 다시 3,900선을 회복하고 현재 3,90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약보합세로 약간을 주춤하다가 다시 강보합세의 탄력을 받은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64%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리플은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1%의 약보합세를 보이곤 있지만 그 뒤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고요. 스텔라, 테더, 라이트코인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오스가 0.46%의 약간의 약보합세로 주춤하고 있고 10위권 안에서는 비트코인 SV도 0.12%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과 또 비트코인 캐시가 각각 4%와 2%대로 비교적 약간의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위권으로 내려가도 네, 거의 대부분 초록불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모네로와 대시, 또 이더리움 클래식 등이 빨간불 등을 켜고 있는데요. 모네로가 지금 3.08%, 3%대의 하락폭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프의 곡선 보시면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 곡선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바로 아래 바이낸스 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금 저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서도 매끄러운 상승 곡선을 비교적 연출하면서 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위에 랭크된 웨이브도 한번 살펴보시죠.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다시 고점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약 15%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춤하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초록 랠리가 시작되자 1,300달러 선이 무너졌던 시장 가치도 단숨에 1,300달러 지지선을 방어를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그 아래를 밑돌면서 1,286억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점유율은 53%입니다. 자, 이제 조정된 거래소 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톱10 거래소들이 상위권부터 차례로 붉게 물든 가운데 이렇게 비트마트와 도비트레이드 등이 10위권 안에서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비트제트를 제외하곤 다 두 자릿수 대의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거래소의 몸집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 바이낸스, 2위 OKX, 4위 디지파이넥스가 나란히 40%대의 근접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후오비도 약 38%로 40%의 근접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양상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금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하락 곡선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위권 안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래소들도 있었는데요.
8위 랭크된 비트마트의 경우에는 현재 32%의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고, 도비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살펴보시듯 등락폭이 굉장히 컸죠. 이렇게 큰 등락폭을 보이면서 다시 약 97%, 98%의 큰 폭의 등락,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보이는데요.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제장에선 4위에 랭크됐었는데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20위권 안에서는 현재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며 62%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제 빗썸에서의 순위도 한번 살펴보시죠. 빗썸에서도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아 강보합권의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장코인의 경우에는 435만원 선을 약간 밑돌며 434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플도 상승 탄력 이어받아서 39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 등 톱10 코인들 모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이오스가 지금 약보합세와 강보합세를 약간 오가면서 현재는 0.35%의 약보합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SV가 지금 0.59%로 다시금 상승 전환됐지만 비트코인 캐시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인데요. 시가총액의 몸집으론 1조 6천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가격상으로는 약 10만원가량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에이다와 모네로 지금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13%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모네로도 지금 2%대를 보이며 에이다는 100원 선보다는 90원 선에 가까운 92원에 거래되고 있고 모네로는 5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래로 쭉 내려가 보셔도 상승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간간이 하락하는 코인들이 껴있으면서 약한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로 넘어가 자세한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빗썸에서보다는 약간은 내려간 433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0.12% 올라간 가격입니다. 업비트의 경우 톱10 코인들의 혼조세의 농도가 조금은 짙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여기선 약 3%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뒤이어서 리플, 또 이오스, 스텔라루멘 등이 하락세의 약보합권을 보였고요. 트론, 이더리움, 웨이브 등이 강보합권의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웨이브가 현재 11%대의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4,000원 선을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또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지 한 달가량을 채워나가고 있는데 12%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의 상승 탄력을 이어받아서 잠시 주춤했던 반등세가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 어제에 이어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향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살펴볼 기사는 뉴스 BTC의 분석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최근 심리적 저항선인 4,000달러를 돌파하고 다시 그 지지선이 무너진 현재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30%가량의 상승세에 4,000선을 회복하며 급변하자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반등세가 계속될지에 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하락장인 베어마켓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았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기술 분석가인 돈 알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베어마켓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랠리에 뛰어들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알트코인에 관한 간략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알트코인 시장이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트론만이 15% 급증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관련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면요. 어제 벡트 거래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곧 CFTC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예측 기사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반대로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재차 연기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E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벡트의 출시가 재차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ICE는 앞서 벡트의 선물이 1월 24일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정한 바 있는데 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이전에 목표한 1월 24일 전후로는 승인을 받기 힘들 거라고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2위 코인인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슬러지피드에 따르면요. 제2의 리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코인이죠. 나노코인의 창시자 콜린 르메이유가 이렇게 리플의 거래 속도가 느리고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리플의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르메이유는 또 자사의 나노코인이 블록격자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플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최근에 시행한 바이낸스에 대한 트랜잭션 속도 테스트에서 리플은 10초가 걸린 반면 나노코인은 단 3초 만에 완료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잠시 찬바람이 스며들며 얼어붙던 2018년의 암호화폐 시장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9년엔 무엇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식할까요? 크립토 브리핑의 기사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인 STO가 2019년에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네, 지금 이슈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2017년 초에 ICO가 관심을 집중받았었는데요. 이 ICO가 급부상하긴 했지만 여러 규제기관들에 의해 발에 묶이자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지금 보시는 증권형 토큰 STO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STO는 투자자가 범죄나 해킹 사건의 피해자가 됐을 때 암호화폐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복구 속성을 지니고 또 회사의 투자자들이 발행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발행 회사의 자산 가치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소유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기사의 예견대로 STO가 2019년 암호화폐 시장을 상승 시장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CNBC의 기사 살펴보시면서 마무리하실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죠? 페이스북에 관한 기사입니다. 페이스북은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산하 메신저 어플인 왓츠앱이 인도 송금 시장을 겨냥한 자체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디지털 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그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연구하면서 기술 및 금융 분야의 대기업에서 네, 블록체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현재 인도의 해외 송금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69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이렇게 불어나는 송금 시장의 사업성을 견인할 목적으로 자체 암호화폐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코인 360 페이지 다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오늘 하루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의 소식 어제 이어 들려드렸는데요. 혼조세를 연출한 어제장은 다소 아쉬웠지만 오늘장은 이렇게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받아서 산타랠리가 살아날지에 대한 기대감이 드는 상태인데요. 대장코인 비트코인을 기점으로 강보합세의 장으로 다시 올라선 주말의 마지막인 오늘,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휴와 함께 다시금 산타랠리가 반가운 방문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